개도 우체국에 일주일이 또 시작됐다. 출근 시간도 되기 전 우체국 직원들은 벌써 업무가 한창이다. 사무체국은 월요일이 좀 어떤 편이에요? 예, 여기는 주말에 뭐 김치나 이런 거 김장 담아가지고 육지에 있는 자식들한테 택배로 많이 보내니까 주말에 일을 많이 해가지고 보통 월요일 날 많이 보내는 편이에요. 그 월요일 일 좀 많으시겠네요. 예, 월요일 아침에 택배가 좀 많이 들어오죠. 예상대로 우체국 주차장에는 택배를 보내려는 주민들의 차로 북적거린다. 멸치며 전복, 고구마, 김치까지 섬에서 난 것들이 차곡차곡 우체국에 쌓인다. 이렇게 우체국은 섬 사람들의 정이 쌓여가는 곳이다. 며느리한테도 보내고, 조카들한테도 보내고, 또 뭐 딸한테도 보내고, 참 복잡해요. 뭐 차는 거 이제 다 늙어갖고 여기들 뭐 생기면 여기들 줄까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쳤대. 주가 또 나한테 돈을 보니까 나 저거 돈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고기도 사서 붙이고 뭐 기도 사서 붙이고 그래. 섬 사람들에게 제일 만만한 곳이 또 우체국이다. 커피도 마시고 사람들도 만나고 동네 사랑방이 따로 없다. 우체국에서 서비스가 좋단 말이오. 커피 한 녀석이. 나 점심 먹고 일부러 안 먹고 해, 우체국 올 때. 또 여기서 먹어보면 안 될게. 섬마을 주민들로 북적대는 월요일. 이런 날엔 동네 개 한 마리도 빠질 수 없다. 섬에서 근무하는 집배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지로 발령이 나지 않는다. 중렬 씨가 10년 동안 근무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예. 아, 집에. 그 우체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옆, 아무 옆집이나 가가지고 그냥 100번을 눌려, 100번을. 100번 누르라고? 예, 그래갖고 고장 났다고 신고를 하세요. 무슨 일만 생기면은 저희 우체국 어떤 때는 집에 뭐 수도가 뭐 이상하다고 수도 고장 났다고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우체국은 섬 주민들의 해결사이기도 하다.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 보니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제일 먼저 아는 것도 중요시다. 이제 김치 담기 시작했어. 아, 진장 이제 우선을 먹으라고 담아보내고 수박 이제 진장 헛거네. 아직 안 했구만 그냥. 아직 안 했는데 이거 혜인지가 김치가 떨어졌다고 아들이 서울 김치는 땀문가라는 거. 오, 낱낱고 오만고 다 잘해 낱낱고 이제 새 판장에 우체국이 있어야 돼. 잘해 잘해. 중렬 씨는 섬 주민들의 추천으로 친절한 집배원에 선정돼 상을 받기도 했다. 예. 전화 왔을 땐게. 안 왔군요. 아고, 우리 집에 택배가 안 있어. 집에 있어. 예. 그러면 상기한테 붙일까? 주소는 다 챙겨놨어. 다 챙겨. 마당에. 예. 예. 가이다. 섬 사람들은 나이가 많건 적건 집에서 노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빈 집에 들어가 택배를 가져가야 할 경우도 종종 생긴다. 그런데 주소를 보는 중렬 씨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다.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일까? 왜요? 주소가 앞전 주소하고 다른 것 같아서. 아이, 자네 그 상진이 누나 핸드폰 번호 좀 불러줄란가? 자네 엄마가 뭐 택배 보내는데 주소가 옛날 주소 같아. 앞전에 보낸 주소가 안 맞아서 전화를 한번 해보려는데. 저 해갖고 바로 전화 좀 주소. 지금 나 택배 가지고 갈게. 주소만 봐도 좀 아시나 봐요. 하도 택배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 보면 주소 보면 대충은 어느 정도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기억이 나거든요. 오후 들어서면서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다.
종잡을 수 없는 게 섬의 날씨라고 어느새 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비가 오면 모두가 일손을 멈추고 섬은 조용해진다. 하지만 집배원이 비가 온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 우편물이 비에 젖을 때라 오히려 더 바쁘게 뛰어다니는 중녀 씨. 우편물을 적고 이런 거지요. 근데 그래서 재밌습니다. 할 만합니다. And I said I didn't like the way he got things done. Sleeping on the job.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They keep falling. But there's one thing I know. The blues they sing. 오늘의 배달을 모두 마친 이중렬 씨. 신발과 옷은 비에 젖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그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단다.